제가 십일조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야. 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십일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아주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 보면, 말라기서 3장,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창고에 들이라 그랬어요. 창고. 아마 그 옛날에는 그런 화폐, 뭐 돈이 없어가지고 창고에 들인다는 뭐예요? 뭐 농산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곡식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참 재밌는 말 아니에요?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게 십일조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하나님이 얘기한 성경의 십일조에 관해서 가장 자세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참 재미있는 말이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왜 하나님답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야, 즉, 뭐를? 곡식을, 그렇죠? 양식을. 창고에 들여야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십일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굶어요.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하나님이 코미디를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펄쩍 뛰어요. 왜 하나님이 코미디를 다 하시나? 우리 동양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항상 뭐예요? 엄숙해. 그러면 하나님은 웃기는 말못 하세요? 자, 저거를 참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 말씀은 보면 아무래도 코미디 같아. 왜 제가 이제 제가 손자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걔가 어릴 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 할아버지는 비행기 타고 온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니까 손자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불행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은 참 누렸지만 이 손자하고 같이 보내고 막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엽고 막 그런 시간을 제가 충분히 보내지 못해. 심지어 우리 애들하고도. 그래서 참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그런 인간적인 행복, 그거는 제가 별로 누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틈이 나면, 며칠 틈이 나면, 이제 우리 손자가 사는 그 캘리포니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4일 동안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 손자는 그 당시에 이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어플레인 그랜파라고 불렀어. 에어플레인은 비행기고 그랜파는 할아버지예요. 비행기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내 별명이야, 그게. 왜? 우리 손자가 볼 때, 우리 할아버지는 비행장에 가서 기다리면 비행기가 자, 도착하면 이 할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나와. 그리고 이제 며칠 같이 보내다가 또 뭐예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하고 사라지니까 비행기 할배지. 그러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두 번밖에 못해. 그 손자가 참 보고 싶은데 그 손자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귀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손자하고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만나도 할 얘기가 사실 별로 없어. 그래서 손자도, 와, 이거 뭐, 6개월에, 6개월 만에 한번 잠깐, 지난번에 잠깐 보고 한 6개월 만에 또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너무 어리니까, 4살 뭐, 이러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손자가 이 할아버지를 1년에 1년이 기껏봐야 한 일주일 보는 거야. 그렇게 못 보니까, 할아버지를 만나면 참 재밌었다. 라는 그런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여튼 그, 한 3, 4일이라도 어떻게 보내야 돼? 아주 즐겁게 보내야 돼. 근데 뭐, 즐겁게 보낼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정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할게? 막 간질렀어. 그래서 이제 좀, 막 간지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 코미디를 했어. 왜?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코미디 하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미팅이란 걸 했어. 이렇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하고, 뭐, 이화여대, 음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미팅 할 때, 그때 이제 짝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짝을 지을게? 제비 뽑았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미팅 가면, 가능하면 남학생이 여자, 여학생 웃겨야 되잖아. 그렇죠.
요즘은 아마 여자가 여학생들, 남학생들을 막 적극적으로 웃기고 막, 근데 그때는 여학생들은 말 많이 하면 안 돼. 이제 남학생들이 책임지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그 미팅 가기 전에 공부해야 돼요. 웃기는 코미디, 쪽지 써간다지 아니면 손바닥에 써가지고 잊어버리면 뭐예요? 또 이게 펴서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웃기는 이야기하면 또 이제 앞에 앉은 여학생이 배꼽을 잡고 이제 그러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비를 뽑았는데 호박이 걸렸어. 그러면 그거 써먹게 안 써먹게? 안 써먹어요. 안 써먹고 그냥 천장 보고 바닥 보고 이러다가 이제 아무 재차 약속 없이 재계약 없이 그냥 헤어지면 끝이야. 그러나 와 마음에 들 때는 어떻게 웃기려고 뭐 노력을 총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공부해 간 거 다 써먹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사랑하면 뭐 해? 코미디 한다고. 하나 아니면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일조 얘기를 무섭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 코미디를 한다고. 자, 이거를 현대판 코미디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시작은 아주 거창합니다. 망군의 여호와야. 망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내가 통치하고,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다? 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왕군의 여호와인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망군의 여호와가 망군의 여호와답지 않는 말을 해요. 11조 내래. 왜 11조 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11조 안 가다 봤지만 나는 굶어. 말이 돼야 안 돼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코미디지. 자,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 이제, 아기가 뭐를 맛있게 먹고 있어. 그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요. 그 네가 맛있게 냠냠냠냠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아기가 엄마 이거 조금 먹어봐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엄마는 지금 꼭 필요도 안 해. 먹어야 될 필요도 없어. 근데 아기가 엄마 이거 조금만 먹어보라고 그러면 너무 기쁘감 기쁘카. 11조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 보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질 않아. 지 혼자 막 신나게 먹어. 그러면 엄마가 한 입 얻어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이 애기가 한 입 먹어보라고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엄마가 배고픈 게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한 입 애기한테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 엄마 배고파. 다 이 그런 장면이야. 이거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엄숙하신 분,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교회에서 읽을 때, 어떻게 읽게?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무섭게 얘기해. 무시무시하게, 엄숙하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 성경절을 크게 낭독할 때 분위기는 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너희들 십일조 안 내기만 내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까 보냐. 알아서 들켜. 이런 분위기를 읽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적으로 읽어버려? 조건적으로. 안 내면 재미없어. 잘 생각해. 예.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시는 이런 코미디가 이렇게 잘못 오해되어 있다. 한 번은 그 우리 손자를 데리고 이제 우리 딸이 어느 날 저녁에 바쁜 일이 생겼다고 오늘은 아빠가 자기 아들 저스틴을 데리고 잘 놀아달래.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을 데리고 야 우리 드라이브 가자. 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같이 나갔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도 뉴 스타트를 철저히 해요. 우리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손자가 이 우유에도 약간의 알러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손자하고 단둘이서 운전을 하고 이제 하고 나갔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면 좋겠대. 왜 엄마가 안 사줬어?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자기가 지금 석 달을 못 먹었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엄마가 감기기가 있다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이 우유가 정말 안 좋아요. 우유를 마시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고 나면 알레르기가 더 심해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관지 천식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오, 그랬구나. 석 달을 못 먹었다고? 그랬더니, 오늘 꼭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이렇게 같이 나온 김에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면 정말 좋겠대.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 사줄게. 석 달을 못 먹었으니, 응? 응, 할아버지 물론 사주지. 그랬더니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땡큐, 땡큐 하고 나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아이스크림 집으로 갔어. 그때 이제 제 주머니 안에는 이제 이 세계 각국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면 이제 강의 끝나면 강사료를 줘. 그래서 뭐, 강사료 제일 많이 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대한민국. 특히 어디 가서 강의하면 대기업체.
대기업체 직원들을 위하여 건강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데 가면 한 시간 딱 강의하는데도 몇백만 원 나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강의는 잘 없고 이제 주로 교회에서 막 한 일주일 하면 이제 주로 뭐 300만 원, 뭐 일주일에 400만 원, 뭐 500만 원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3,000불이 있었어. 300만 원이지. 3,000불이 있었는데. 그저 100불짜리로 탁 서러 앉아. 그 아이스크림 집에 이제 가서 아이스크림은 그때 2불밖에 안 했어. 근데 내가 100불짜리 하나를 아 이거 뭐 아이스크림 한 개 뭐 또 뭐 신용카드를 주기도 그렇고 아 이거 현금은 또 100불짜리밖에 없고 그래서 좀 미안하다 그러면서 100불짜리를 주니까 이 아가씨가 그 사람 돈 좋아하지 않아. 98불을 줘라. 그럼 98불을 한참 세야 된다고. 10불짜리 9개 하고, 1불짜리 뭐요, 8개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할아버지는 돈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아이스크림 집 아가씨는 아이스크림 큰 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돈을 한참 세서 그 사람 돈 주는 거. 얘가 놀란 거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한 장밖에 안 줬는데, 할아버지 돈 더 많이 받는 거, 그때. 이거 그 사람 돈인데. 그럼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가 준 그 한 장짜리는, 무슨 돈인데 그렇게 응? 그래서 그거 100불짜리야. 와, 그럼 할아버지 그 100불짜리 하나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네. 그죠? 50개. 그럼 50개면 몇 년이요? 한 달에 한 번 먹는 우리 손자한테는 50개면, 그렇죠. 4년을 먹을 수 있어. 4년 먹고도 2개 남아. 그렇죠. 이거 100불짜리 한 장이면, 네가 지금 4살이지? 8살 때까지 먹어. 와, 우리 손자가 막 놀란 거야. 할아버지, 와, 그런데 그 돈이 몇 개가 있네. 다 꺼내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다 꺼내 보. 이게 다 몇 개? 이거 있으면 내가 몇 살 때까지 먹네. 자, 여러분, 50개가 여러분, 50개면 4년인데, 4년짜리가 30장이면 몇 년 먹어요? 120년? 네 늙어 죽을 때까지 응? 먹어도 이 돈이면 충분해. 손자가 막, 와, 할아버지 재벌이래. 그래서 할아버지 재벌이야. 나 뭐든지 사줄 수 있어. 크. 와, 우리 할아버지. 응? 크.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오래간만에 만난 그 귀여운 손자가 내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 이 녀석이 할아버지도 한번 먹어봐.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자식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한 입만 줄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 미안하대. 이게 3개월을 못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주겠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참아달래.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너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 줬어. 너는 받았어. 받은 사람이 기뻐 안 기뻐? 기뻐. 자기 너무 기쁘대. 그럼 할아버지는 줬어. 준 사람도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할아버지 기뻐 보여 안 기뻐 보여? 할아버지 기뻐 보인대. 그러면 너도 주면 너는 지금 받는 기쁨을, 받는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네가 만약 한 입만이라도 할아버지 주면 너도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 받는 행복하고 주는 행복하고 행복이 두 개가 돼. 근데 지금 할아버지는 주는 행복밖에는 없어.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이라도 주면 너도 행복이 두 배로 늘어나고 할아버지도 두 배로 늘어나. 그 지금은 너는 받는 행복 하나, 할아버지는 주는 행복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행복이. 네가 한 입만 줘봐. 할아버지 받는 행복, 너 주는 행복. 행복이 두 개가, 네 개가 돼. 할 말이 있어 없어. 손잡고. 할아버지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 하더니,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 줘도 안 기쁠 것 같아. 석 달 만에 먹는데 지금 너무, 이것도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손해볼 것 같냐? 오늘 할아버지한테 한 입 주면 막 그게 너무너무 아깝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봐. 한번 줘봐. 만약 네가 한번 줘보고 이 시험 해보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코미디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코미디니까 하나님이 시험 해봐. 그러니까 저도 손잡고 시험 해봐. 그래서 시험 해보고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 탁 주고, 야, 이거 손해봤다. 그러면 솔직히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러면 네가 손해본 거니까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줄게. 아니면 내가 돈으로 주든지. 그럼 너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손해는 안 본다니까. 진짜 손해보면 또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준다니까. 이제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러면 시험해봐. 시험해봐. 그래서 자식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제 입에 탁 갖다. 할아버지, 많이 먹지 마. 조금만 먹어. 그래서 제가 그 손자가 내미는 아이스크림을 이빨로 먹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아이스크림 최고로 맛있다. 우리 손자가 준 아이스크림이 최고도 맛있다. 그랬더니 자식이, 에헤헤헤, 그래. 근데 기쁘구나. 손해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도 기쁘대. 네. 그러면서 자식이,
뭐라고 하면 손해본 거 아니래. 이건 너무 기쁘대. 할아버지가 맛있어 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제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쁘니까. 이야,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이 할아버지가 받아 먹는데 진짜로 끝내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한 십일조라고 그랬죠. 그렇죠? 많은 교인들이 십일조를 내요. 저도 그 기분을 잘 알아. 저도 교회 처음 가가지고 십일조를 내는데 그때 저는 의사라서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 그 십일조 내가 십일조 내는 돈이 보통 교인들 한 달 수입하고 맞먹었으니까 그보다 더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아, 좀 덜 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세금 떼고 난 뒤에 수입으로 내느냐, 10분의 1이냐. 세금 떼기 전에 10분의 1이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아까운 거야. 그렇죠? 아깝거나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저 할아버지한테 첫 번째 준 아이스크림은 막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할아버지 자꾸만 먹어, 자꾸만 먹어. 그리고 보상을 바라고. 그거는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네. 그 온전한 십일조를 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으로 받아 먹었죠.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자,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누구에게 지갑문을 활짝 열고 우리 손자에게 그 손자의 뱃속에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거든. 이거를 아차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십일조를 내세요. 하나님이 열 배로 갚아줍니다. 뭐 이런 얘기. 예. 참. 그러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내면 뭐예요? 복 안 주신다면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와 그때 저도 그 순간에 아 십일조란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 손자 아이스크림 십일조를 받고 저도 십일조를 진짜 십일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사업을 참 잘 되게 해가지고 수입이 많았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근데 그럴 때 각자가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순수하게 잘한다. 이런 일에는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많은 그 가인 같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게? 항상 누구누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십일조를 제일 많이 한다. 그럼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뭐 잡을 수 있어? 폼 잡을 수 있어. 그런 목적, 이런 목적, 이런 세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려봐야 영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십일조를 조건적 차원에서 십일조를 보면 그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깝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 나는 이제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는 십일조가 정말로 어떤 십일조다? 온전한 십일조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 뭐든지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은 십일조를 하나 하지 않으나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사랑의 변함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경제적인 형편상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이번 달에 들어온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아. 그래도 사실 십일조 낼 돈이 뭐예요? 사실상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 지은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번 달 우리 사정을 잘 아시죠? 네. 오늘 이번에는 십일조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렇게 한번 애교스럽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를 맺어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어. 십일조 내는 게 아까우면 아깝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 그래, 아깝지. 내가 다 이해해. 그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그런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세뱃돈하고 꼭 같아요. 설이 됐는데 다 세뱃해. 그 손자들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앞에 가게 가서 맛있는 거 사갖고 이제 먹는데. 할아버지도 좀, 줘봐. 그럼 손자 줘요, 안 줘요? 싫어! 누구 거래? 내 거야! 누구 돈으로 사놓고? 할아버지 돈으로 사놓고. 그런데 할아버지들도 코미디를 해요, 안 해요? 그거 한 입 얻어 먹으려면, 뭐요? 할아버지 아침 안 먹어, 아침밥 안 먹었어. 할아버지 배고파. 그런 손자들은 잘 안 주는데 착한 손녀들이 어때? 아버지 배고파. 그런 그런데 할아버지가 코미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조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자. 아무 뭐요? 무슨 의무감이라든가, 법적으로 뭐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거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무엇이 넘치는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그래서 참 우리 이 동양 미국에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거를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서로 격이 별로 없잖아. 권위주의가 아니고 뭐 학생하고 교수들도 뭐 커피 한 잔 들고 뭐 교수도 이제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학생도 이제 이런 사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이 태평양 건너오면 갑자기 너무 형식적이 되고 막 예의를 차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금방 지면 안 돼. 뭐 이게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 거. 그러나 조심스러운 관계는 그게 편한 관계요, 불편한 관계요. 불편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해라. 그리고 내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섬기고 싶어. 그래서 제자들의 뭣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고. 이제 이런 아주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꾸 우리는 너무 이렇게만. 그래서 정말 정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뺏겼어요 팔레스타인한테.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다윗 왕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언약궤를 돌려 보내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다윗 왕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게? 너무 좋아.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왕이 춤을 추다가 막 이 바지가 좀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배꼽이 드러나고 그랬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 왕의 왕비인데 본래 누구 딸이냐 하면 사울 왕, 그 다윗 전에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 왕의 딸이야. 그 왕비가 막 다윗의 왕을 막 채통을 지켜야 되실 분이 어떻게 배꼽을 백성들 앞에서 내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왕을 막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지금 다시 돌아오는데 이거 너무 기뻐. 이렇게 다윗 왕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데 그 왕비는 전하!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그렇게 백성들 앞에 채통을 지키셔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왕비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왜? 왜? 맨날 뭐요? 다 음식해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유전자 켜질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다윗은 기뻐가지고, 온 꺼졌던 유전자가 막 켜지는데, 그런 남편 보고, 그 또 왕인데, 통을 지켜야 된다고 막 꾸짖어 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은 그런 얘기 속에서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 율법적, 조건적 관계를 맺지 말고 그저 뭐요? 그 사랑하는 아빠와 아들 간에 무슨 그렇게 형식이 필요하냐. 그런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연습 많이 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자꾸 하나님, 그러면 자꾸 엄숙해지려고 그러고, 점점 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미국 가서 살아보면 이제 그런 면이 참 좋아요. 요즘 청년들은 이제 그런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분위기를, 이제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점심 먹고, 그 미국서 잔디밭에 탁 누워서, 그 따스한 햇볕 쬐면서 산들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산들바람이 내 볼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쉬라고 이렇게 바람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느끼면 제가 뭐라 그럴게. 아빠, 고마워요. 아빠라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부를 때마다, 만군의 주 여호와시여 이래 쌓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성령은 원하신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십일조 때문에 너무 마음의 짐을 지지 마시고 이렇게 십일조를 깊은 마음으로 낼 수 있는, 뭐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빨리 생기도록 기도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11조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 노래를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손자, 손녀를 그토록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정말 그 과자 한 조각, 아이스크림 한 입을 얻어먹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코미디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와 정말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손자의 유전자가 정말로 환하게 켜지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그 또 손자의 그 참 자연스럽게 대하는 할아버지에게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 되듯이 정말 생기가 넘치는 진선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들이 정말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토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관계, 정말 전진난만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서 정말 우리의 유전자가 생기 넘치게 받아서 켜지고 회복되어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